유전자는 글자다. 글자라는 것은 뜻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우리들 속에 있는 마음, 그 마음이라는 그릇에 어떤 뜻을 담는가, 그 뜻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유전자는 변할 수 있다. 뜻에 따라서 유전자가 변할 수 있는 이유는 유전자라는 것은 뜻을 나타내는 글자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이 그 조건 반사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조건 반사라면 여러분 어떤 게 조건 반사예요? 네. 여러분이 어떤 깊은 인상을 받았을 때, 네. 망고를 생전 처음 먹어봤을 때, 너무너무 맛있더라.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망고 말만 해도 뭐예요? 입에 침이 고이는. 네, 그런 거를 조건 반사라 그래요. 실제로 망고를 내가 먼 거 아닌데, 망고라는 단어를 듣거나 내가 말할 때, 내 유전자는 침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켜진다고. 그래서 작동을 해서 실제로 망고 없이도 침이 나와. 그리고 아, 망고 정말 맛있었어. 그러면서 뭐도 나와요? 엔도르핀도 나와. 우리 뇌세포 속에서 그 엔도르핀을 생산해내는 유전자도 켜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엔도르핀이 망고라는 그 단어 한 개를 얘기했기 때문에 조건 반사가 일어나서 내 엔도르핀도 생산돼. 그러면 망고라고 얘기했을 때, 아, 그때 정말 맛있었어. 정말 또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는, 자, 침 생산하는 유전자도 켜졌죠? 아, 엔도르핀 생산하는 유전자도 켜졌죠? 그러면 그와 동시에 어떤 유전자도 켜질까?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켜져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옛날에 참 그 기뻤던 생각, 이런 것을, 그리고, 하, 꽃이 막 필라 그런다. 어머, 저기는 매화꽃이 벌써 폈네. 목련 봐. 예. 이럴 때 여러분, 여러분의 그 꺼졌던 유전자가 켜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유전자는 조건 반사를 하는 거예요. 그 조건 반사라는 것은 뜻에 반응한다는 얘기예요. 러시아의 유명 과학자 파블로 박사라는 분이 이 조건 반사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실에 개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개를 데려다 놓고 총을 땡 쳤습니다. 개는 주인님이 왜 총을 치는지 그 뜻을 몰라. 그래서 땡! 총 왜 치세요? 그러니까 유전자는 아무 반응을 못 해요. 왜? 어떤 뜻인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총을 땡 한번 치고서는 파블로 박사가 맛있는 간식을 줬어. 그리고 또 한번 땡 하고 또 맛있는 간식을 줬어. 한 서너 번 하니까 이 개가 뭘 잡은 거예요? 아, 종소리는 뜻이 있구나. 무슨 뜻?
맛있는 간식을 준다는 뜻이구나, 이 종소리는. 그렇게 이제 감을 잡아서 그 맛있는 간식과 종소리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개는 땡소리만 나도 침이 나와. 땡소리만 나도 어떻게? 네, 엔돌핀이 나와. 땡소리만 나도 어떻게? 네, 유전자가 켜져. 네. 자, 그래서 이제 이틀째 땡, 그 다음에 이제 3일째 탁 되니까, 걔가, 맛있는 종치국 간식 주러 왔구나. 이래서 벌써 그거를 생각만 해도 어떻게? 종 안 쳐도 벌써 꼬랑지가. 엔돌핀이 나와. 뜻이에요. 이, 우리 주인님이 오늘 종 치고 간식을 줄 거라는 그 뜻. 주인의 뜻을 알게 됐다. 예. 자. 그래서 한 나흘째가 되니까 이게는, 그, 파블로 박사가 딱 들어오니까, 뭐부터 쳐다봐? 종부터 보면 빨리 치라는 거야. 빨리 치고, 빨리 맛있는 거 달래. 뭐, 혹시 종 안 치고 그냥 줄 수는 없냐? 이렇게 벌써 감을 잡은 거예요. 자, 그다음부터는 저 멀리서 그 종소리가 나도 걔는 침이 나와야 안 나와요. 예. 옆방에서 종소리가 나와도 침이 나와. 그런 것을 조건 반사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질병의 치유는 어떻게 보면 이 조건 반사 과정에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 뉴 스타트에 오셔서, 그때 우리가 4월 5일 날 입소를 해서, 4월 6일, 7일, 꽃이 피고 너무너무 좋았어. 그, 설악산에서 너무 재밌는 시간을 보냈어. 그렇게 되면, 설악산이라는 말만 들어도 뭐예요? 조건 반사가 일어나. 유전자 켜지는 거예요. 뉴 스타트. 소리만 들어도 유전자 켜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몸은 알고 보면 다 뭐 덩어리예요? 유전자, 세포 덩어리고 세포 속에 유전자가 있으니까 유전자 덩어리예요. 그런데 그 유전자는 글자야. 그런데 그 글자는 무엇을 나타내고 있어요? 뜻을 나타내. 뜻 중에 무슨 뜻? 사랑. 나는 유방암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겠다. 라는 뜻이 염기서열이라는 글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꽃피는 걸 보고도, 이 세상을,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는 우리에게 무엇을 표현하려고 그런다? 사랑을 표현하려고 그런다. 그게 바로 까꿍이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꽃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기뻐할 때, 감사할 때 유전자가 켜지도록 조건 반사 회로가 형성이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예?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거를 할수록, 내가 암 환자지만 내가 아직도 이렇게 뉴 스타트에 와서 강의를 들을 수 있을 만큼 건강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에 나는 감사한다. 모든 부정적인 상황을 긍정적으로 볼 때 감사가 나와. 그래서 그 감사가 나올 때는 내 유전자 차원에서는 아주 긍정적인
유전자 회복을 위한 유전자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확실하게 긍정적인 것을 선택하라. 아시겠죠? 그리고 강력하게 부정적인 것을 거부하라. 네. 이거 잊어버리면 여러분 뉴스타트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딱 확실하게. 자, 그러면 이 유전자가 뜻에 반응한다는 말을 좀 더 강력하게, 확실하게 말씀드리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제 파블로 박사가 들어왔다 하면 걔는 자꾸 종만 쳐다보고 꼬랑지를 막 흔들어. 벌써 파블로 박사만 봐도 어떻게? 유전자가 막 켜져. 종 안 쳐도. 왜? 파블로 박사가 여기에 뭐하러 들어온, 그 들어온 이유, 들어온 뜻을 알기 때문이야. 이제 종소리 같은 것도 필요 없어. 그렇죠. 그렇게 되고. 근데 이제 파블로 박사가 다 와가지고, 걔는 뭐 파블로 박사 들어오니까, 너무너무 막, 엔돌핀 유전자 막 켜지고, 막 침도 막 질질 나오고, 막 꼬랑지로 막 흔들리고, 막 암세포 죽이는 유전자도 막 켜지고, 너무너무 좋아. 근데 파블로 박사 총을 땡 치고 나서, 종을 탁 놓고 이제 맛있는 간식을 줄 차례가 됐는데, 아이 바블로사 나가버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이런 거를 억장이 무너진다. 유전자가 켜질라고 어떻게 꿈틀했는데 나가버려. 여러분, 이렇게 억장이 무너진다, 기가 막힌다. 좋은 뜻에는 생기가 납니다. 그렇죠? 근데 자기는 막, 아, 이제 맛있는 간식 줄 거야. 그런데 밥을 벗어 나가버렸어. 긴팍했어.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매일매일 여러분 몸에 암세포가 생겼는데 암세포를 죽일 수 없게 돼버렸어. 왜? 기가 막혀서 그래요. 살다 보면 기가 막힐 일들이 생깁니다. 나는 기가 막히고 싶지 않은데 주위 사람들로 인하여 내가 기가 막힐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죠? 특히 배신을 당했어. 억장이 무너지죠. 그러니까 이 개가 지금 파블로 박사가 종은 쳤는데 맛있는 간식을 안 주고 그냥 나가니까 이 개가 믿었던 아, 이제 종 쳤으니까 맛있는 간식 주실 거야 라고 믿었던 이 말입니다. 그 믿음이 배신을 당했어. 그래서 이 배신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신을 당했을 때가 가장 병나기 쉬운 때입니다. 그런데 그 배신의 후유증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 부정적인 상황이 연속이 되고 그러면 유전자가 켜질 수가 없게 돼서 그게 더 자꾸 지속이 될 때 유전자는 계속 꺼져 있고 그래서 작동을 할 수 없을 때 드디어 암세포가 생겨도 어떻게 죽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그래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건강은 우리의 뭐에 달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마음에 달렸다는 것. 그것을 지금 후성 유전자 의학자들, 에피제네틱스
하는 분들이 그거를 발견한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유전자가 우리의 건강을 결정해주죠. 유전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우리의 세포들은 다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되고 세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우리는 건강한 거죠. 그런데 병들었다는 말은 세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세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됐다는 말은 그 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라는 프로그램이 올바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유전자는 뜻에 따라서 반응한다. 자, 그래서 이제 개가 김 팍 새버렸어. 그 다음날 파블로 박사가 들어왔는데 이제는 그저께처럼 꼬리가 막 안 흔들려. 막 그렇게 반갑지도 않아. 이제 둘째 날, 이제 배신당하고, 그 다음날 파블로 박사가 들어왔을 때는, 꼬랑지가 어떻게 흔들게? 막 이렇게 안 흔들어요. 어떻게? 흔들까? 말까? 이걸 뭐라 그래요? 반신반의. 오늘은 간식 줄 수도, 주기 줄 거야. 그런데 아닐 수도 또 배신 당할 수도 있을 거. 반신반의. 그러니까 반신그로. 완전히 믿지를 못한 거. 그래서 우리는 어떤 뜻이 있을 때 그것을 그 뜻을 확실하게 믿느냐 믿지 않느냐도 그 믿음도 우리 유전자에 아주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듣고 야 강의를 열심히 듣다 보니까 나도 충분히 회복될 수, 내 병도 충분히 날 수 있게 돼 있구나. 모든 병은 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겼는데 유전자가 이렇게 회복될 수 있다면 내 병도 충분히 날 수 있구나라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믿음이 탁 생겼을 때는 여러분 유전자 아주 빨리 회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다리를 딱 꼬고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구라 잘 치네. 저게 사실일까? 저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될 때는 유전자가 까딱도 안 합니다. 믿음. 유전자가 뜻에 반응한다면 그 뜻이라는 것을 내가 얼마만큼 확실하게 받느냐. 그래서 가장 확실하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뭐예요? 나는 믿어. 네, 나는 믿을 수 있어.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유전자의 변화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둘째 날 파블로 박사 들어왔어요. 꼬랑지 흔들랑 말랑 반신, 반의. 이번에는, 오늘은 침도 나올 듯, 말 듯. 예. 네. 모든 게, 반신, 반의. 믿지를 못하면 유전자의 반응도 애매모호하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파블로 박사가 둘째 날 와서, 땡 치고 또 놓고, 또 나가버렸어. 개가 열받아 안 받아. 이럴 때 개는 뭐 한 자세에 물을 뜯습니다. 아시겠죠? 뭐 신발짝 같은 거 있으면 막 물 뜯어요. 열받아 가지고. 그 다음 날 파블로 박사가
없다 왔어요. 또 와서 종을 딱 드니까 들고 칠라 그러니까 걔가 어떻게 했게? 나를 이제 고만 놀리라는 거죠. 연락해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을 딱 치려고 땡 하니까 걔가 어떻게 할게? 왜 그래요? 3일 전까지는 종소리가 좋은 뜻이었어. 근데 3일 전부터는 종소리가 무슨 뜻이 돼버렸어요? 나쁜 뜻이 되죠. 나를 속인다. 나를 배신하는 듯. 그게 3일째 되니까, 그게 확실해지니까. 종소리. 종소리 자체는 꼭 같은 소리였는데, 그 종소리가 나타내는 뭐가 달라져 버렸어요? 뜻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엔돌핀 안 나와. 유전자 팍 꺼져버려. 도로. 화만 나.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 조건반사 실험만 봐도 우리들의 유전자는 분명히 뭐에 반응해요? 뜻에 반응합니다. 자, 유전자는 글자이기 때문에 뜻에 반응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 또 조건반사 실험을 봐도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해요? 분명히 뜻에 반응해요. 자, 이제 진짜 과학적으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 자, 여러분, 핸드폰이 처음 이렇게 사용되기 시작할 때 말이 많았습니다. 아시겠죠? 핸드폰이 건강에 좋지 않다. 왜? 특히 이 핸드폰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 뭐 걸리기가 쉽다? 뇌종양. 네. 그래가지고 뭐 그게 사실이다, 그게 사실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과학자들 간에 아주 토론을 심하게 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이게 아니게? 사실이라는 것이 결국 밝혀졌어요. 왜 그래요? 자, 핸드폰을 너무 많이 쓰면 뇌종양에 걸린다. 그럼 뇌세포, 뇌종양이라는 것은 뇌세포의 유전자가 변질돼서 정상적인 뇌세포가 무슨 세포가 된다? 종양세포가 된다. 종양이라는 말에는 악성 종양이라는 것도 있고 양성 종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 종양이 될 수도 있고 악성 암이 될 수도 있다. 왜? 뇌세포가 종양세포로 되는 이유는 뭐예요? 유전자가 변질되니까. 뇌세포의 유전자가 변질되니까. 그러면 이 핸드폰을 너무 많이 사용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핸드폰에서 여러분이 통화할 때 핸드폰에서 상당히 강력한 전자파가 나옵니다. 그 전자파에 유전자가 영향을 받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방송국 가까이 산다든가, 방송국에서 강력한 전자파가 나오잖아. 그 방송 신호를 송출해야 되니까. 이제 그건 별로 건강에 좋은 게 아니다. 그래서 유전자는 실질적으로 전자파에 영향을 받아요. 자, 여러분, 엑스레이에 유전자가 영향을 받아요, 받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너무 많이 쪼아도 암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엑스레이가 뭐 한다는 말이에요? 엑스레이가 어떻게 정상 세포를 암 세포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 이유는 엑스레이가 정상 세포에 유전자를 변주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엑스레이는 뭔데? 엑스레이란 건 뭐예요? 엑스레이도 전자파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자파 그러면 여러 종류의 전자파가 있어요. 마이크로웨이브도 전자파예요. 엑스레이도 전자파예요. 햇빛도 뭐예요? 전자파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몸에 해롭지 않은 전자파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햇볕 속에도 자 우리 세포에 해로운 전자파는 무슨 전자파예요? 우리 한국 여성들이 아주 미워하는 전자파. 자외선이죠, 자외선. 자외선. 예. 자, 그래서. 왜 미워해요, 한국 여자들이? 잡티, 그렇죠? 자, 왜 잡티를 생기게? 왜? 이제 자외선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엑스레이 있죠. 그렇죠? 엑스레이. 요거는 그래서 감마선, 감마레이. 예. 여기는 울트라바이올렛. 이게 자외선입니다. 그래서 이 다 요거는 여기는 뭐라 그랬습니까? visible 그랬습니다. visible이라는 말은 볼 수 있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시광선을 visible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시광선은 왜 볼 수 있어요? 색깔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빨, 주, 노, 초, 파, 남, 오, 이렇게 이제 무지개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지개를 나타내는 가시광선보다 주파수가 더 빠른 것을 자외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주파수가 강할수록 우리의 유전자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외선보다 주파수가 더 강한 게 뭐예요? 엑스레이야. 엑스레이보다 주파수가 더 강한 것이 감마선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파수가 약한 것은 소위 적외선이라고 그래요. 인프라레드. 그 다음에 적외선보다 주파수가 더 낮은 것이 마이크로웨이브. 이렇게 해서, 뭐, 이것들이 다 통틀어서 이런 게 다 전자파입니다. 그래서 전자파가 우리 몸에 해롭지 않는 전자파는 가시광선과 같은 주파수를 전자파가 가졌을 때는 해롭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감마선 이런 데 노출되면 금방 암 걸려버려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유전자들은 이게 주파수가 빠르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에너지가 더 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감마선 같은 에너지가 너무 세죠. 그러면 금방 유전자가 망가져가지고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해버려. 자, 그런데, 자, 그래서 유전자는 이 전자파에 아주 직접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쁜 전자파, 핸드폰으로부터 나오는 나쁜 전자파, 주파수가 상당히 센 전자파를 받아도 내 세포에
유전자가 변질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뇌종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다 인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항상 통신사에서는 어떻게 하라 그래요? 한뼘 통화. 너무 딱 붙이지 말고 어떻게? 이만큼 떨어져서. 예. 전자파라는 것은 거리만 조금만 줘도 약 영향 받는 영향력이 툭툭 떨어져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붙여서 쓰는 거는 그거는 위험하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핸드폰으로부터도 유전자가 변질될 수 있는 전자파가 나와. 그만큼 우리들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들은 전자파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은 좋은 주파수, 우리 유전자에 딱 맞는, 우리 유전자에 절대로 손상을 끼치지 않는 좋은 주파수를 받아야 돼. 자, 근데 과학자들이 연구를 다 해보니까 우리 몸에도 뭐가 흐르고 있어? 네, 전자파가 흐르고 있어요. 전기가 흐르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 특히 그 중환자실에 가면 그 환자를 옆에서 보면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뭐를 보면 알아요? 모니터, 그렇죠? 그래서 이 그 사람 몸을 흐르는 전자 전류가 이러고 있으면 살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탁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 삐 이게 전기가 안 흘러.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항상 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파도 여러분 여기 보셨다시피 엑스레이나 자외선이나 이런 거는 나쁜 전자파예요. 그리고 이 가시광선은 좋은 전자파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도 그런 좋은 전자파가 흐를 때 여러분의 유전자는 좋은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뭐요? 충격을 받았다. 우리 충격 받았다. 또는 뭐 받았다 그래요? 상처 받았다 그러잖아. 그때는 우리가, 여러분의 유전자도 상합니다. 네, 충격, 상처. 그래서 억장이 무너졌다. 이제 그런 걸 상처받는다고. 자, 여기서 여러분이 마음의 상처를 받아도 실질적으로 유전자에도 상처가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속상해 죽겠다. 속상하다는 말은 사실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속이라는 것은 마음 상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실제로 우리들의 속은 뭐예요? 이제 마음도 속이고 실제로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그 세포 한 개 한 개 속에 있는 게 뭐게? 그게 유전자예요. 그러니까 마음 상하면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도 같이 상해요. 그래서 속상한다는 말이 진짜 맞아요. 그래서 속상한다는 말은 내 마음도 상했고 유전자도 같이 상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속상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도 결국은 암에 잘 걸려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면역력이 약해져요. 자, 우리 몸을 흐르는, 우리 몸 내부를 흐르는 전기는 어디서 온 거예요? 전기가 어디서 왔길래 우리 몸에 전기가 맨날 하루 종일 흐르고 있을까?
그리고 그 전기가 딱 끊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 그러니까 기분 좀 나쁘죠, 여러분. 왜 기분 나쁘냐? 우리 인간도 알고 보니까 전기 제품이야. 전기 없으면 죽어버려요. 그렇게 돼 있어. 그런 면에서 우리 인간도 철저히 기계예요. 전자 제품 맞아요. 근데 여러분 다른 전자 제품들은 항상 작동하려면 뭐예요? 전기 공급을 받아야 돼. 그래서 저는 케이블이 다 있잖아요. 저는 케이블이 없으면 어떻게? 배터리가 있어야 되고. 근데 여러분은 전원 케이블 있어요, 없어요? 뒷주머니 혹시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아무도 전원 케이블 갖고 댕기지 않아요. 그러면 전원 케이블이 없으면 뭐가 있어야 돼? 배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배터리 갖고 댕겨요? 그런데 왜 전기가 맨날 흐르죠? 우리가 먹는 것이 바로 배터리를 먹고 있어요. 예. 예.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감자를, 고구마를 먹었다. 그러면 그 고구마 안에 전기가 들어있어. 그 전기는 어디서 온 거요? 태양에서 온 거요. 예. 식물이 태양광선을 받아. 태양광선이 전자파거든요. 전파를 받아가지고 그 전기를 흡수해가지고 배터리를 만들어가지고 그 배터리가 감자요, 고구마요, 쌀이요. 우리 맨날 배터리 먹어요. 그러니까 밥 굶으면 어떻게 돼? 죽어요. 왜? 전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죽는 거예요. 알겠죠? 전기가 없으면 유전자가 작동을 안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세 끼 이렇게 먹는다는 거 이게 다 전기 공급을 위해서 먹고 있어. 자,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유전자가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아주 깊이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전기가 흐르면서 전자파가 발생해요. 그런데, 이 파라는 것은 파동이란 말입니다. 이 파동이라는 것은 좋은 파동도 있고, 나쁜 파동도 있어요. 자, 우리 물의 파동을 뭐라 불러요? 파도라고 부르죠. 파도. 그렇죠? 파도는 왜 생겨요? 바람 때문에 생겨요. 예. 네. 그래서 바람이, 잔잔한 바람이 살 불면 물의 파도도 잔잔한 파도예요. 잔잔할 때는 파도라고 부르지도 않죠. 물결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폭풍이 불 때는 어떻게 해요? 물결이 어떻게 돼야 파도가? 성난 파도가 돼. 아시겠죠? 그래서 부드러운 파도. 이럴 때 우리가 그 파도를 해변가에서 이렇게 볼 때는 또는 호수가에서 볼 때는 우리의 마음도 부드럽게 잔잔해요. 그런데 이제 폭풍이 불어가지고 막 할 때는 우리의 마음도 평화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난 파도라고 그래요. 그런데요. 우리 몸에 흐르는 전자파도, 우리 몸에 흐르는 전자파를 생체 전자파라고 부릅니다. 생체 전자파.
이 생체 전자파 중에 제일 중요한 전자파를 뇌파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뇌 좋은 뇌파가 흐르면 우리의 마음이 아주 편안하고 네,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열받으면 어떻게 돼? 폭풍이 폭풍이 이렇게 뇌파가 막 이렇게 되면 막 화가 난 거예요. 네. 자, 여러분. 그러면 그래서 이제 뇌파를 봅시다. 네. 사람들이 제일 많이 매일매일 흐르고 있는 뇌파가 이런 뇌파입니다. 이런 뇌파를 베타파라고 불러요. 이 베타파는 이 파 한 개 한 개가 다 모양이 뭐예요? 다 다르고 이런 파는 상당히 까칠한 파죠. 이게 흐를 때는 짜증나요. 네. 그리고 이런 부드러운 파가 흐를 때는 마음이 부드러워져.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 이런 상태를 잡념 상태를. 네. 네. 지하철에 앉아가지고 이 생각 저 생각 이 생각하니까 짜증나고 저 생각하니까 좀 괜찮고 이런 상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네. 그래서 이런 베타파가 여러분의 뇌에 흐르고 있으면 여러분의 생각이 평화롭지 않고 짜증도 나고 걱정도 되고 두렵기도 하고 또 뭐 괜찮겠지 또 이러다가는 또 뭐예요 또 짜증 나고 네. 이런 상태에는 유전자들이 별로 좋은 영향을 못 받아. 그런데 진짜 좋은 파는 알파파라는 거죠. 부드럽죠, 그렇죠? 부드럽죠. 이렇게 날카로운 까칠한 파는 없죠. 이 알파파가 여러분의 뇌를 흐르고 있으면 여러분이 아주 평화로워요. 이 알파파가 흐르고 있을 때 가장 유전자들이 좋아합니다. 이때 이제 유전자들이 잘 켜지고 회복하고 그래요.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은 유전자를 빨리 회복시켜야 되는 분들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뇌에는 항상 무슨 파가 흘러야 돼요? 알파파가 흘러야 돼요. 여러분이 강의 들으면서도 강의에는 별로 집중하지 않고 주머니에 손 넣고 핸드폰을 만지작 하면서 왜 빨리 문자가 안 오지? 또 나를 속이려고 그러냐? 이럴 때는 베타파예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는 베타파예요. 그런데 보니까 뭐가 폈어요? 진달래가 폈네. 아, 이쁘다. 아, 아름답다. 이 아름다움을 느낄 때는 알파파가 돼.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이야, 정말 저 말씀이 옳다. 정말, 야, 진짜 탁월한 선택을 했어. 그래서, 야, 이건 옳은 말씀이야. 그래서 이건 진리야. 이럴 때에도 알파파가 돼. 그리고 또, 아, 이건 너무너무 감사하다. 고맙다. 선. 누가 나에게 선을 베푸는 것을 내가 알았을 때.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하다. 감사하다. 아름답다. 정말 이것은 진실이다. 그럴 때, 여러분, 요게 유전자고, 그 다음에 진, 선, 미가 들어오면, 여러분의 온몸에는 흐르는 뇌파를 비롯해서 생체 전자파는 무슨 파가 된다고? 알파파가 돼요. 그래서 유전자가 자체적으로 작동하는 거죠. 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알파파가 흐르도록 선택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의 뇌파를 베타파로 만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뭐가 자꾸 들어와. 부정적인 생각이. 아시겠죠? 그거는 적극적으로 거부하라. 거부 안 하면 안 돼요. 거부 안 하면 내가 확 그냥 사로잡혀버려. 막 벌벌 떨리고 막 두렵고 막 그렇게 돼버려. 그래서 그래서 이 알파파, 이 베타파보다 더 나쁜 파가 있어요. 그거를 감마파라고 합니다. 이 감마파는 이 부드러운 것이 베타파에 가끔 나타나는 이 부드러운 파가 싹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전부 뭐요? 그래가지고 이게 막 아주 날카로운 파가 되면서 이 주파수가 더 빨라져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돼. 미쳐. 정상적인 판단력이 마비가 돼버려. 그래가지고 뭐요? 나중에 후회할 짓을 막 해요. 비싼 거 막 집어들어서 던진다든가, 막 황청 깨버린다든가.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 상태나 우리들의 유전자의 상태는 무엇에 따라서 결정된다? 뇌파에 따라서. 우리 뇌 어떤 이 네, 전자파가 흐르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 상태도 결정이 되고, 여러분의 몸 상태도 결정이 되고, 네, 유전자 상태가 결정돼. 유전자 상태가 여러분의 뇌파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 바로 몸 상태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의사들이, 네, 환자를 진단할 때 뭐를 찍어봐요? 뇌파도 찍어봐. 뇌 상태가 지금 이 사람의 뇌에는 어떤 파가 흐르고 있느냐. 심장 상태는 뭐를 검사를 해보면 알아요? 심전도 검사. 심전도 검사라는 것은 우리의 심장에 흐르는 전자파를 검사합니다. 그래서 심장에 부드러운 파가 규칙적으로 흐르고 있으면 심장은 건강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심전도를 찍어보니까 막 이렇다. 심장이 위험하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뇌파를, 여러분들의 생체 전자파를 이렇게 좋은 알파파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진, 선, 미로부터예요. 아, 정말 아름답구나.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진실을 알면, 우리가 선을 알면, 선을 안다는 말은 감사한 것을 알면, 감사를 알면, 또는 아름답다는 것을 알면, 그래서
개 한 마리를 보고도 어떻게? 이뻐하고, 아, 참 이쁘다. 아, 참 착하게 생겼다. 이것도 여러분의 뇌파를 알파파로 바꿔줘요. 그래서 사실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사랑을 주는 행위가 건강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아, 사랑하고 귀엽고, 그렇죠? 그게 너무나 여러분의 뇌파를 알파파로 잘 만들어. 그래서 여러분, 자, 뇌파가 변한다. 라는 것은, 이 뇌파는 에너지입니다. 그렇죠? 무슨 에너지예요? 전기 에너지예요. 전기 에너지. 그러면, 아, 정말 아름답구나를 아는 것이 우리가 뭐라 그래요? 힘이다. 그래. 아는 것입니다. 예. 네. 자. 아, 진달래가 폈구나. 아, 이쁘다. 아, 이쁘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암술, 수술 이렇게 있는데, 참, 암술, 수술이 말이야. 이것도 이뻐요. 그 이쁜 거를 아름답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그 아름다움 속에 있는 힘이 내 뇌파를 어떻게 바꿔요? 뇌파를 바꾼다는 것은 여러분, 뇌파가 무슨 에너지예요? 전기 에너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은 전기 에너지에 영향을 미쳐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여기 유전자가 있고 이 유전자에 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뭐다? 전자파예요. 그렇죠? 자, 우리 몸의 경우는 전자파는 전자파인데 무슨 전자파? 생체 전자파. 이 생체 전자파가 어떤 파냐라는 것은 뇌파에 의하여 결정돼. 뇌파는 뇌로부터 나와. 뇌에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 뇌파에 영향을 미쳐. 여기에 아름다움이, 아, 아름답다가 들어가면 이 뇌파가 무슨 파가 돼? 알파파가 돼. 에트, 아야, 짜증나. 그런 시시한 소리 하지 마. 이럴 때는 무슨 파가 돼? 베타파가 돼. 네, 아름다운 뜻이, 뜻이야, 뜻.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그래서, 아, 이건 정말 진실이야. 그럴 때는 알파파가 되고, 여기서 뭐예요? 야, 그거 저 꼴보기 싫어, 들어. 그러면 베타파가 돼버려요. 그리고, 아, 그게 듣고 보니까 진실이 아니잖아. 그거 속임수네, 뭐. 왜 나를 속이려고 그래? 그럼 뭐예요? 베타파가 돼버려. 이래서 우리 마음, 뇌 속에 어떤 뜻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뇌파가 확확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생체 전자파가 바뀌니까 유전자에 각각 다른 영향력을 미쳐서 유전자를 좋게 회복시키기도 하고 나쁘게 변질시키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 진선미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움 속에 에너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는 에너지? 내 뇌에 흐르는 전기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왜? 에너지의 흐름을 변화시키려면 그 에너지보다 더 강한 에너지가 들어와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뇌파는 전기 에너지예요. 그러면 아름다움이나 그 진실이나 그 감사나 이것이 들어오면 베타파로 흐르던 뇌뇌파가 알파파로 변해버려.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진선미 속에 어떤 특별한 에너지가 있다. 힘이 있다. 그 힘은 전기 에너지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가 변해서 베타파가 흐르던 것이 알파파가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뇌파는 단순히 알파파니 베타파니 이건 전기 에너지에 불과하지만 이 진선미 속에 있는 이 힘은 전기 에너지는 아니에요. 그렇죠? 전기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무슨 에너지라고 그럴까? 뜻 에너지야. 그렇죠? 진실. 뜻이죠. 그렇죠? 선하다. 감사하다. 아름답다. 그건 우리의 마음 에너지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 에너지도 전기 에너지 같은 에너지를 우리가 물리적 에너지라고 불러요. 그러나 진선미 속에 있는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가 아닙니다. 정신적 에너지. 그거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 에너지라고 불러요. 영적.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꼭 기억하실 것은 이 진선미 속에 있는 정신적 에너지 또는 영적 에너지가 뇌에 흐르고 우리 몸에 흐르는 전자파. 전자파는 무선적 에너지? 물리적 에너지입니다. 물리적 에너지. 그래서 영적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를 지배한다?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야, 이 강의를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옳은 말씀이다. 참 진짜 이것이 진리구나. 정말 꽃이 아름답다. 사랑이를 보니까 너무 착하다. 어쩌면 이렇게 착한 놈이 있을까? 사랑이 겁이 많아요. 여기 우리가 강아지가 세 마리를 갖고 왔어요, 처음에. 갖고 왔는데, 이 강아지끼리는요, 맨날 이거 싸우는 연습합니다. 그리고 뭐 정리를 해야 돼? 서열 정리를 해야 돼. 근데요, 맨날 바닥에 깔리는 놈이 누구게? 사랑이. 이 자식은 공격을 할 줄 몰라. 그래서 뭐 저런 빙신 같은 강아지가 다 있나? 저는 개를 키우려면 아주 용감하고 멋있게 생긴 개를 키우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끌고 나가면 뭐예요? 야, 그게 멋있다. 이렇게 좀 자랑스러운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찌질하기 짝이 없어. 그 중에 이제 서열 1번이 명이라는 놈이 있었는데, 이 놈은 탁, 눈치 빠르고 막 탁탁 해서 막 확실히 달라요. 그 걔가 싸워도 제일 세요. 맨날 매형이한테 물리고,
그래서 이제 여기 센터에서는 개를 못 키우겠다. 그래서 다 분양하자.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알아보더라고요. 명의를 제일 먼저 갖고 가고.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찌질하는 피부병 걸려서 맨날 그걸 안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일 멋진 놈을 키우려고 그랬는데, 제일 어떤 놈을 키우게 돼서? 제일 찌질한 놈을 키우게 돼. 그래서 여러분, 멋지니까 사랑하는 것보다 찌질해도 사랑하니까 그게 더 좋아요. 네, 그게 훨씬 더, 아, 참, 그때는 이게 아무도 안 가지고 가기 때문에 키우게 된 거예요, 사실은. 응. 그래서, 여기 뭐, 귀 밑에도 곰고, 뭐, 이래가지고, 막. 그래서, 한 달 동안 여기 치료해주고, 이래가지고 애 많이 썼어요. 근데 지금은 제일 정들었어. 예. 그러니까, 여기 제가 마당에만 나가도, 어떻게? 알파파가 탁 돼요. 사랑아. 그러니까 이 사랑,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맺는다는 것. 이게 참 건강에 중요한 거예요. 그 좋은 영적 에너지를 받아서 내 몸에 흐르는 생체 전자파를 알파파로 만들어줘요. 이 맛을 보기 전에, 아휴, 귀찮겠다, 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맨날, 하루에 한 시간은 꼭 데리고 나서 운동시키고 해야지. 응? 근데, 이제는, 강의 끝나면 또 운동시키러 가야지. 그리고,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데리고 나면 관심사가 뭐게요? 걔 똥구멍 쳐다봐야 돼. 똥 나올 때 이게 굵직한 게 뭐예요? 쭉 빠지면 제가 시원하고, 똥이 잘 안 나오죠. 뭐 하다가 찔끔찔끔 나오면 참 제 마음이 아프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게 다 사랑하는 관계.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좋은 뜻을 진선미가 다 합해지면 뭐가 될까? 이것은 진실되고 이것은 선하고 이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아름답다. 그 진선미가 다 같이 있는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 화초라도 하나, 그렇죠. 물 주고, 잘 커서, 꽃을 이쁘게 피우도록, 다 이렇게 사랑을, 내가 정성을 쏟는 것. 그래서, 병은 언제 제일 많이 났냐면, 상대방을 사랑할 때는 괜찮아. 그래서 여러분이 아기를 키울 때라든가 이럴 때는 뭐예요? 막 사랑을 다 쏟을 때는 건강해. 그런데 남편이 뭐 결혼 전에는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한다더니 결혼하고 나니까 약속을 안 지켜 이놈이. 그래서 막 원망만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베타파가 돼버려. 그러면 유전자가 망가지기 시작해. 참 놀랍죠, 그렇죠? 그래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뜻을 품었냐에 따라서 이게 뇌는 뜻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여기서 부정적인 뜻을 밉다, 싫다, 꼬라지도 보기 싫다 이렇게 되면 이게 베타파가 돼서 유전자 꺼져버려. 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사랑하는 연습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뉴스타트는 사랑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네. 내 마음 속에 사랑으로 자꾸 채워야 돼. 네. 채우고 있으면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뇌파가 알파파로 되고 생체 전자파도 알파파가 되어서 유전자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건 반사적으로 유전자가 정상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은 놀라운 치유를 체험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꼭 기억하십시오. 영적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를?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아시겠죠? 여러분 몸 안에는 물리적 에너지 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리적 에너지가 생체 전자파로 나타나는데 이 생체 전자파가 베타파가 될 것이냐 알파파가 될 것이냐는 무슨 에너지로 결정이 된다? 영적 에너지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만 딱 보면 우리는 물질적 존재요, 전기 제품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 몸을 흐르는 생체 전자파가 어떤 전자파가 흐르게 되느냐는 것은 어떤 뜻을 품느냐, 어떤 영적 에너지를 받아들이냐. 그래서 우리는 물질적 존재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무엇의 영향을 받아요? 영적 에너지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건강 상태, 우리의 마음 상태가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적인 존재이면서도 동시에 무슨적 존재? 영적 존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영적 존재로서의 그 중요성이 더 훨씬 더 중요해요. 왜? 영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를 지배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전기 에너지로서 생체 전자파로서 여러분의 유전자가 회복되게 되어 있지만 그 생체 전자파를 알파파로 만들어 주는 것은 긍정적인 진선미 사랑의 영적 에너지다 이 말이에요. 이제 확실하죠, 그렇죠?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이제부터 행복한 생각만 할 거야. 나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거야. 라는 그런 결심을 하시고 강력하게 선택하시고 모든 부정적인 생각은 강력하게 뭐예요? 거부! 거부! 싫어! 나는 너 꼴도 보기 싫어! 생각하기 싫어!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알파파를 유지할 수 있게 되고 알파파가 유지되는 한 여러분의 유전자는 계속 회복하고 그래서 치유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